냉각 수온 센서를 입력을 받아서요, 이슈가. 자, 냉각 수온 센서의 신호, 우리 뭐라고 합니까? W, T, S라고 이야기 안 됐죠. 얘의 신호를 기준으로, 자, 15도씨를 기준으로 제어를 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15도씨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느냐? 15도씨보다 온도가 낮으면은 무슨 밸브를 사용한다? 기상 밸브를 작동시킵니다. 기상 밸브. 그리고 15도씨 이상에는 뭘 작동시킨다? 액상 밸브를 작동시킵니다. 자, 액상 밸브와 기상 밸브를 작동시키는 그 기준이 다른 이유는 이렇습니다. 자, 보세요. 온도가 낮은데요. 네? 온도가 낮은데 만약에 즉 15도씨 이하로 차가운데 액상 밸브를 열어가 액체 상태의 연료를 공급해 버리면 이 액체가 나중에 기화되는 곳이 있어요. 압력이 낮아지는 곳. 이거 이제 베이퍼라이저. 얘는 감압 기화시키는 장치예요.